안녕하십니까, 일쪽 오빠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요즘 글갱이 제작해달라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해드렸는데, 기왕 한 김에, 글갱이 글때 필요한 다른 것들 어떤 게 있는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수트입니다, 수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트, 원래 전신 입고 이게 모자 쓰는 건데, 가끔 보신 분들은 모자를 안 사는 분들 있어요. 모자 꼭 사세요. 네, 모자는 꼭 사시고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체온 유지하는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글갱이 하다 보면은 급류에 휘몰리게 했을 때 돌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급류에 휘말릴 때, 물에 익사하기 전에 돌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익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온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푹신푹신 두꺼워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세요, 충격에서. 그리고 이거 사실 때 너무 얇은 거 사지 마세요. 이게 물이 먹으면 무겁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밀수가 나와야 보호 역할 나오고 체온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뜹니다. 이게 다 부력이에요, 부력. 꼭 사시고요. 두 번째는 뜰채인데요. 대개는 원래 뜰채를 잘안 씁니다. 뜰채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글갱이 할때 보시면 앞에 바늘에 이늘이 없기 때문에 꼽혔을 때 만약에 바늘 털기 하거나 이게 반대로 하게 되면은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팔에다가 낍니다. 팔에다 껴요. 팔에가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허리. 원래 언어벨트라는 게 나옵니다. 언어벨트라는 게 나오는데, 싼 거는 막 2만 5천 원, 막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하는데, 그래서 쓰실 필요 없고, 집에 보시면, 전대 있죠, 전대. 전대 보면 꼭 여기 지퍼 고장난 거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모아놓으셨다가, 물에 들어갈 때 허리에 차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에 전대 허리에 차고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손을 쓰기 위해서 이걸 놓더라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가져가겠죠. 예. 그러니까 언어 잡으러 갈때그 모든 장비가 이 전대, 이 벨트에 다 끼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통이 있는데, 고기통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끼는 겁니다. 근데 할때이 줄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면은 이게 막 나중에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허리에 감기고 다리에 감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여기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는 뭐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비료푸대. 우리 옛날에 비료푸대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거를 잘라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건 튜브입니다, 튜브. 요새 비료푸대 구하기 힘들잖아요. 옛날처럼 그 두껍게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브 보면은 100cm 보면 이 크거든요, 관이. 이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구멍은 뭘로 내냐면, 구멍은 펀치 있죠, 펀치. 우리 그 종이 구멍 뚫는 거. 펀치로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줄을 약간 굵은 걸로 이렇게 쫙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 그 반도 있죠, 쪽대, 쪽대. 애들 막 이렇게 쑤시며 다니는 그 쪽대 있죠? 그거 잘라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그 보리떼 모자 있죠? 보리떼 모자 뭐냐면 턱끈, 턱끈. 그거 빼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애들 치는 그 팽이끈 있죠? 줄팽이. 예. 줄팽이끈. 그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다 줄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까요. 뒤집어 까면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줄을 묶어주신 다음에 이걸 뒤집어 까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신가요? 바느질 원리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에 배운 거. 예. 그런 원리예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흔히 쪼리개라 그러는데, 일반 흔히 우리 방수천에다가 재봉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군가 이제 느낀 거죠. 아, 저걸 만들면 돈이 되겠다 하고,
한 분이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 예. 쪼리개 같은 경우는 그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수는 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하는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허리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아까 저 말씀 저거의 단점은 뭐냐? 이게 돕니다. 돌아요. 예, 물속에서 급류해서 돕니다. 허리 차고 날 때. 나중에 고기 잡을 때 열어야 되는데 줄이 꼬여가지고 이거 풀고 있어요. 가서 아, 왜 이리 안 열려? 왜 이리 안 열려? 아,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일본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고급화를 시킵니다. 다이와에서 나온 겁니다. 밑에는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냥 비닐이 아니고 선이 들어가 있는 비닐이에요. 일단 보강했죠? 여기 밑에 부분 천으로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은 완전 방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더 덧댔어요. 어차피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여기저기 쓸리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줄이 꼬여가지고 앞에 풀기 싫다고. 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 잡으면 그냥 바로 엽네요. 바로 엽네요. 꼬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빼냐? 요걸 눌러서, 이거. 눌러서, 좀 열자. 똑똑.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것도 이렇게 각이지게끔 이렇게 놨어요. 나중에 혹시나 해도 바로 안 다치게끔 그렇게 해놨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상당히 간단한 원리예요.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있죠? 요거. 아이고. 요거 하나 건 겁니다. 스프링 이거 하나 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또한 보시면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허리에 끼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줄 조절할 수 있게끔 요 길게 늘입되는 부분.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긁갱이용보다는 어느 낚시용으로 나온 거예요. 씌어너 보관용.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긁갱이 할 때는 줄을 좀 짧게 했죠? 요쪽 한번 묶어가지고 아까 그거 뭐지? 그 벨트 있죠? 여기 딱 끼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다니지 않고 아주 탁월합니다. 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 탁월해요. 그리고 약간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이 있어가지고 저거 두껍죠? 약간 부력이 있어가지고 물에 뜹니다. 물에 뜨기 때문에 뭐 바닥에 어디에 돌에 막 걸려있고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 얼마요? 10만 원.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네, 잘안 씁니다. 그다음에 어너보트입니다. 어너보트. 이거 아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고급형이에요. 그 어떤 고급형이냐? 보시면 문이 두 개죠?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밀었을 수 있고 한쪽 아니면 가운데로 이렇게 밀었을 수 있어요. 아까 그거는 원문이기 때문에 통째로 다 밀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도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잠금 기능이 있어갖고 안 눌립니다. 안 눌려요. 잠금 기능 풀고 눌리고 열면은 이게 열립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이게 지금 560 모델인데 요게 이제 위로 사이즈 커집니다. 뭐 750도 있고 이 용량에 따라서 커지는 거예요. 대개 이것 또한 그 낚시하는 분들이 시어너 보관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어너 보트라고 그러냐면 이게 반 잠수정처럼 물 위에 떠 있어요. 밑에 부분은 잠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여 보시면 이게 있는데 잠금 오픈돼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물이 빠지고 나오면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 키스가 많이 났죠. 예. 돌에 그렇게 밀고 다니지만 이 두께에 비해서 견고합니다. 긁힐지언정 깨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고 막 둘러 내복치면 안 돼요. 깨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물에서 끌고 다닐 때막 긁히는 걸로는 잘 버텨줍니다. 다만 이제 신경 쓸게 여기를 줄 짧게 해주시고, 어느 벨트 꼭, 그 벨트 꼭 끼주셔야 돼요. 끼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느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요 허리 클립 있죠? 허리 클립 믿고 있다가 많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까지 달아놨어요. 예. 하지만 저는 혹시나 몰라서 예비줄을 하나 더 묶었어요. 네. 예비줄을 더 묶었어요. 최소한 내가 볼때 이걸로 한 5년, 10년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예비줄 하나 더 묶어가지고 혹시나 줄이 끊어져도 네. 안 도망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아, 물 떨어지네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이걸 썼거든요. 그리고 보자. 또 설명해 드릴 게 있나? 아, 후레쉬. 자, 후레쉬입니다. 우리가 그 초보자들은 거의 대부분 밤끌갱이라고 합니다. 밤끌갱이를 왜 가냐면 밤에 가면은 언어들이 느립니다. 느리고 그 후레쉬를 비췄을 때 돌파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 웃긴 게 어떤 날은 손으로 잡는 거 반, 글갱이로 긁는 거 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크기에 상관없어요. 특정 언어가 그렇게 약간 멍청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내 바로 눈앞에 있다면 긁으려고 하지 말고 손을 쓰세요. 물이 깊으면 상관없는데 물이 얕은데 은근히 언어가 많거든요. 얕은데 고개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겨우 막그 한다고요. 고개를 막 넓게 제껴갖고 그런 데는 손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이게 후레쉬인데 후레쉬 방수후레쉬 쓸때 이게 그 대부분 다 크리 USA 미국 이회사인데 이회사에서 나온 전구를 쓰는데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지금 U3 LED 예 4개가 박힌 겁니다. 4개.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박히면 뭐가 달리냐면 보는 이게 커져요. 광원이 커져요. 커집니다. 한 개짜리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U3이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사봤냐? 제가 그 예전에는 그냥 싼거 10,000원짜리 막 썼었거든요. 10,000원짜리 쓰다가 뭐 비싼 건 얼마나 차이 있냐 싶어서 쓴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언어 작품은 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손으로 잡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두 손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묶어야 돼요. 근데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뜰 채도 있죠. 다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팁을 드리자면 장갑 있죠. 여기다 타이로 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되죠? 고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로드, 그 벨크로 이렇게 찍찍찍 묶어주는 그게 있다고요. 그걸로 한번더 묶어주세요. 예. 그 단점은 뭐냐면 장시간 쓰면요 팔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은 약간 위쪽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거 살때 장갑도 같이 팝니다. 위에 렌트를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살때 착각을 했어요. 저걸 왜 사? 2만원짜린가? 그랬었어요. 근데 사고 나니 후회돼. 아 근데 그것만 또 따라 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하실 때 보면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가 충전지가 있는데 5,000짜리가 있어요. 5,000짜리. 5,000ml짜리 있어요. 용량이 커요. 되게 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그 충전지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5,000짜리입니다. 중국산인데, 어차피 근데 사람들이 충전지를 영원히 쓸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충전지도 대략 한 500분 정도 쓰게 되면은, 충전량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애초에 용량 큰 거, 이거 들어가는 제품을 쓰세요. 얇은 거 말고, 우리 그손 선풍기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작은 거 말고, 5,000짜리 큰거 들어가는 거 쓰세요. 그래야 오래 쓰고, 물에서 2-3시간 써도, 불밝기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가 제품들은 이게 충전지가 작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제품이 되게 중국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몸통하고 들어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스위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앞에 들어가는 전구 있죠? 이것만 조금 낮은 버전으로 해가지고 싸게 나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몸통만 한 4, 5만 원짜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해갖고 한 20만 원 줬는데 저가대 제품도 있어요. 대신에 굳이 막 2-300m 나가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아 밖에서야 막 1km도 나가고 그러죠. 근데 물속에서 한 30m까지만 나가주면 다 커버 됩니다. 솔직히 30m를 넘어가면 솔직히 못 따라가요. 30m 저 밖에 언어가 있다고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30m까지만 커버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솔직히 10m만 커버했어요, 10m. 5m 커버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옛날에 어떤 회식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밤끌갱이를 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찾은 게 있었어. 이 좋은 후레쉬라는 게, 좋은 후레쉬라는 게 있어. 사람들은 흔히 전부 다 이런 후레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유독 전구가 잘 터져서 계속 사람들이 찾았어.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그때 이 회사가 뭘 썼냐면 전구를 필립스사 전구를 썼어요. 필립스사. 예. 남들이 다 중국산 전구 막 싸구려 전구 쓸때 필립스 전구를 썼어요. 그때는 국산 전구도 너무 잘 터졌거든요. 그때 기술이 안 좋았고. 그리고 앞에 돋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있을 때 탁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이것도 완전 방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위치나 이런 게 망가집니다. 근데 가격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에 만 원이잖아요. 건전지까지 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하루 쓰고 한 50마리 잡으면 이득이죠. 예, 이득이죠, 이득.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쓰는 분들 많아요. 그냥 한 해에 그몇번 들어갈 거, 뭐 20만 원짜리 부담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무리 20만 원짜리 하더라도 이거 보시면은 고무링이 끼어져 있습니다. 고무링 끼져 있고, 여기 기름 발라져 있죠. 나중에 내가 깜빡하고 이 고무링이 끊어진 걸 모르는 상태로 돌렸을 때는 그 물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막 무리해서 막 들어가요. 예. 아, 뽕 뽑아야지, 20만 원짜리.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 회사 제품을, 이 링이죠. 이 빼버립니다. 빼고, 꽉 조우는 거 끝까지. 그러면 최대한 그게 없겠죠. 이격이. 예? 그래서 이제 썼어요. 예. 옛날 분들 뭐 촌농 떨어뜨리니 뭐 했는데, 아, 다 필요 없어. 이게 최선이요. 그리고, 고장 나면 새로 사고. 예, 그게 제일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갖다 물 빼고 오면, 운 좋으면 뭐한 달도 써요. 재수 좋으면. 예. 재수 없으면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이 스위치가 많이 망가진다, 스위치가. 예. 스위치가 많이 망가져요. 어차피 이거야 잘 말리면 녹슨 거막 조금 뺏겨내고 하면 되는데, 이 스위치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여튼 이 모든 게 끈이 다 달려있고, 끈을 끼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그래 되고, 아까 그, 아,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거 조이는 거. 예, 이게 뭐냐면 그 루어 로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고무인데 벨크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아까 그지 팔 같은데 이렇게 쫙 감아가지고 딱 하면 돼요. 예, 로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로드. 예, 이런 걸로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일단 웬만한 지금 은어 잡는 거는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 팁을 드리자면 그 바늘을 그 수경이나 그런 뒤에다가 꼽아 쓰시면 돼요. 아, 수경도 설명해 줬나? 수경 아까 그 풀 마스크, 예, 스노클링 그 아까 영상을 하나 찍긴 찍었는데, 일단 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 이거는 제일 수경 특대 사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나마 이 원형 수경 만드는 데가 제일 수경하고 대한 수경인데 둘다 부산에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제일 수경. 앞에 유리는 다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열처리 강화유리예요. 자, 제일 수경 특대 사이즈예요. 그리고, 제일 수경 대짜 사이즈입니다. 원래, 제일 수경, 원래 대중소로 나왔었는데, 중은 요새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노클링이랑 딴거 나오는데, 그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그, 고기 잡는 분들은 알아주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잘안 알아주더라고요. 일단 제일수경에서 만든 두 개입니다. 일단 검은 건 뭐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수경. 대한수경이 그 제일수경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고무입니다. 고무. 이 노란 고무가 좀 이 고무에 비해서 약간 부드럽습니다. 그 착용감이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예. 한 대략 한 3,000원에서 심하면 만 원 정도 비싸요. 차이 납니다. 크기마다 좀 다른데, 예. 어차피 앞에는 다 강화유리예요. 그리고 이 대한수경에서 나온 중에 하나 더 있는데 UDP 수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커트를 알루미늄으로 한번 더 커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파요. 예,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 그러니까 짱짱하긴 짱짱한데 뭐 군납이라 그러는데 우리 군납으로 해서 UDT 수경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아파. 수경이 너무 튼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벼워야 돼. 되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게요 사이즈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고기 잡는 분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많이 나갑니다. 어차피 난 물에 뭐 한두 번 들어갈 것도 아닌 한두 번 들어갈 건데 뭐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빨대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호흡법이 중요한데 호흡법이 이거를 물이 우리가 잠수를 할때 물이 빨려 오잖아요. 싼 거는 원래 위에 그 막아주는 게 없어요. 위에 막아주는 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이것도 보여줘야 되나? 자, 한번 방문이 불려있겠냐고 보여줄게요. 여러분 스노클링 보여줘. 대개는 여기 파도 막는 거그 정도. 파도 막는 거그 정도 그 정도만 있지 완벽하게 막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열리는 거 보이죠? 요거 이제 그 물에 들어갔을 때탁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내뱉을 때물 빼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가끔 고장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막안 쓰는 분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빨대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우리 일반 빨대. 그거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항상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면 안 돼요. 그 상태로 있다가 물이 들어왔을 때후 붙으면 물이 팍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 습관을 들이시면은 싼 거를 쓰셔도 예, 유쾌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제가 뭐그 다른 거 영상 찍으면서 그 밀린 거 한번 다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보자 뭐 수경 뭐 호기 빨대 뭐 웬만한 거는 다한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실 때그 신발은 그 만능화 있죠 만능화 애들 그 하얀 실내화 요거 있죠 만능화 요 5,000원짜리 요거 하나 사갖고 신으시고 버리시면 돼요. 아니면 저 만능화에 끈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예, 끈으로 된거 쓰고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 운전화라고 있습니다. 운전화 운전화가 조금 더 약간 무거운 고무인데 예, 그것도 있고 뭐 비싼 신발 신으면 좋은데 돈이 아깝잖아요. 예, 신발은 그냥 싼거 신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있나? 예, 일단 뭐이 정도만 하죠. 나중에 뭐더 추가로 질문할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댓글 다시면 댓글 달아드릴게요. 영상 너무 길어지면 올리는 것도 힘들고 요거는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